두산 인프라코어는 아까 올려드린 전략 기준 살짝 오픈을 다시 해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장 초에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셨다면 기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초가가 얼마였어요? 7,710원이었죠. 고점이 8,190원. 그러면 8,070원 혹은 8,080원 이탈되면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또 7,940원, 7,86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인데 요 전량 차익 실현 범위까지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되돌림의 흐름에서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의 기준은 두산 인프라코 보시면 어차피 고점이 그대로 아유 고가가 더 올라갔네. 8,340원까지 올라왔었네. 그러면 중간에 되돌림의 구간에서 아까 설정해 놨던 그 가격대 기준은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 아까 설정해 놨던 가격이 7,950원에서 재편입 기준이잖아요. 아, 그럼 재편입 됐네. 그러고 나서 또, 8,340원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8,000원대, 8,210원, 또 8,090원 내려오면 또 차익 실현인지. 하루 종일 단타네, 뭐. 오전장이니까 아직. 1시 전까지는 단타네, 계속. 두산 인프라코어도 다시 매직계산기 계산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또, 또 그렇게 해서 9시 50 기분, 9시 59분, 9시 59분 기준에 두산 인프라코어 매직계산기 어디 있어? 매직계산기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에 윤정도의 매직계산기 있군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9시 13분에 벌써 이미 올려드렸었잖아요. 지금 기준은 몇 시에 기준을 잡은 거야? 9시 53분. 이렇게 해서 또 엑셀 한글 파일로 전략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야. 전략 올려드려 봐요, 지금. 네, 올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다시 두산 인프라코어를 캡처해서 위로 땡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박해. 두산 박해도 장난 아니지, 뭐. 개장 초부터 지금 계속. 대형주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이런 종목 기준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9시 52분 기준에, 다시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또 8,000원 공방 나와요. 현재가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캡처한 가격 기준을 잡습니다. 7,950원에 6.28%. 그리고 거래 대금은 2,210억 원. 2,210억 원. 그리고 고점이 얼마예요? 고가가 8,340원. 와우, 대박. 8,340원. 그냥 우리 잠깐 이렇게 옆에 보고 오는 사이에 또 그냥 고점이 넘겨졌죠. 차익 실현 범위 달성이 됐고 지지 라인 달성됐고 차익 실현 미처 못했더라도 또 기준점이 또 잡혔었고 8,210원 1.5% 아직 변동이 크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3% 8,090원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조금씩 더 넓어진 거 아닙니까? 개장 초에 잡으신 분들은 뭐더뿅 가는 거고 개장 초뭐3% 7,700원에서부터 따라 붙었는데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니까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만 좀 명확하게 기준 잡으시죠.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8,340원 11.50%까지는 1시 이전에 13시 이전 기준까지 공략 가능. 그리고 이 부분은 스윙으로 5%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스윙으로.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에 또 신규 편입의 기준에 8,130원을 돌리는 3분의 1 꼬리와 8,030원을 돌리는 2분의 1 꼬리의 지지 라인을 놓고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전략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